네,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길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도라에서 강제역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오늘 영화 처음 보고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판도라에서 정혜역을 맡은 문정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잘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장역을 정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습니다. 아까 시사회에서 영화 본 다음에 기자님들께 제가 재밌게 보셨습니까? 라고 여쭙곤 하는데 오늘은 재밌게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그 먹먹함이 있네요. 이 영화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터뷰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시국과 맞물려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에서 빈섬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에서 연주역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강석호 역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예, 제가 대통령 역을 맡았다고 할 때마다 웃으시는데요. 대통령 역을 최선을 다해서 수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를 보시고 안 좋은 얘기는 사적으로 저에게 해주시고요. 좋은 얘기만 기사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좌석 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박정우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영화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제 탓입니다. 기탄 없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분들께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객분들의 즐거운 영화 감상을 위해 저희 영화의 결말에 대한 질문 및 기사화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간략하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셨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개봉을 앞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보통 이전에 했던 영화에 비해서 꽤 많은 시간과 공이 들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꽤 마라톤 같은 그 경주를 장애물 넘듯이 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고생,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이 두 시간이라는 화면 안에 다 채워서 그걸로 평가받고 확인받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지만 또 너무 저한테는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맨 처음 이 영화를 시작했을 때 이 순간이 올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격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에 김영빈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좀 무능해 보이지 않게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무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역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끝까지 못 봤거든요. 보다가 나왔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대사가 죄송합니다라는 이 다섯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너무나도 럭셔리하게 촬영을 했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재난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뵈면서도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송구스럽고 저는 영화 이후로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촬영하고 또 개봉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영화 안에서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를 보는데 저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찍었나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덥기도 했고 힘든 순간순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찍은 배우로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오곤 하는데 이 자리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제가 보고 난 뒤에 오히려 말을 더 얻는 것이 더 얹어놓는 것이 영화를 보시는데 우리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연가시 이후에 또 다른 재난영화를 하는 게 조금은 부담으로 출발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니까 역시 제가 이번에 그렇게 같이 이 작업을 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뿌듯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처음 보게 돼서 여러 스태프들, 배우분들 같이 고생한 생각들이 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이 고생한 생각들이 나가지고 조금 항상 감사한 스태프들이랑 같이 힘든 촬영장에서 뭐 어떤 촬영이든 안 힘든 촬영장은 없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버팀목이 되셨던 선후배 동료 배우분들도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먹먹하다 할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또 너무 오래 찍은 지 오래돼서 이후에 봐서 그런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개인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들 제가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셨더라도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 뒤편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뉴스프레스 유슬기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영화였는데요. 박정우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워낙 민감하고 어려운 소재여가지고 올해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 만들면서 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스토리를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연가시에서 함께 호흡 맞추셨던 김명민 배우님과 문장 배우님이 또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인연이 이렇게 잘 이어져 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두 번째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맞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히 내린 결론은 원전은 100%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만약에 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 사실을 저는 상정해 놓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듯이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이야기 틀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뭐 맨 처음에 제일 크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꽤 많은 돈이
거 자본이 들어가는 큰 영화를 만드는 건 사실 제가 이 영화 상식, 갖고 있는 영화 상식으로는 좀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주춤했던 게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 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나 어떤 시사 고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면 저기 그 이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미덕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그 시뮬레이션에다가 얹어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또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문정희 씨랑 명민 씨는 영가시 때 그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 맞고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이고, 제가 또 이 영가시를 발판으로 이 영화를 할 수 있게 된 뭐 계기가 된 영화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마음으로 그냥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정희는 그냥 정희 씨는 그냥 막연히 제가 첫 작품부터 같이 해서 그냥 늘 정희 씨가 거절만 안 하면 다음 작품은 당연히 같이 하는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이번 작품 자연스럽게 했고요. 영민 씨는 제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대통령 제일 크게 잡은 틀이 가장 위에서 이 일을 관장하는 사람과 가장 밑바닥에서 이 일을 직접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비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설정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견해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역을 할 배우분은 명민 씨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명민 씨가 거절을 하면 대통령 역을 크게 없애든가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넘어가서 대통령 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왼쪽에 계세요. 네, 브릿지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김남민 씨하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김남민 씨는 전 영화를 재밌게 봐서 아쉬운 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말한 아쉬운 점과 그리고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 각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게 아무래도 현실을 담은 재난 블록버스터라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 현실성이 몇 프로가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질문할까요? 제가 아쉬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영화에 출연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연기를 하고 저희가 개봉을 좀 일찍 했더라면 그런 부분들 제가 발견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투리 선생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분명히 자연스러워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서 정말 저는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뛰쳐나갈 뻔했고요. 그리고 재밌으신가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무례한 때도 그랬지만 이제 연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아쉬웠던 거예요. 이제 힘을 좀 빼고 영화 장르마다 연기를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거나 영화 장르가 많은 것처럼 연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능숙하지가 못해서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연출적인 거나 편집적인 거에 대한 부분 부족한 점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농담입니다. 그 현실성이 몇 퍼센트인가 그 질문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일단 이 영화적 배경에 관련된 현실성은 저희가 생각할 때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영화가 꼭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꼭 가져가야 될 게 이 사실성과 현실성인데, 실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실제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 실제 공간과 비슷하게 재현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영화적인 어떤 제한 때문에 한 이렇게 변형을 하거나 한 거는 뭐 좀 있어서 100%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벌어진 양태 뭐 이런 거는 퍼센트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실제로 저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라고 해도 제가 또 자신 있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또 반대로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겪어본 게 아니라서 물론 저희가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틀 안에서 이런 양태로 폭발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나름대로 설정이 된 거라 그냥 한 예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 그 내부 안에 원자로가 어떻게 녹아 있고 이런 걸 아직 일본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이 되게끔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한국의 이병범입니다. 저는 박정우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김병민 씨가 젊은 대통령으로 설정이 됐어요. 초반에는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기도 하고 후반에는 좀 각성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미숙하고 약간 어린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김병민 씨께는 시국과 맞물려서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제작보고 할 때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구설수 올랐는데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짜증이 나고 그럴듯하게 만들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이라고 욕을 먹어서 대통령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어쨌든 저희 영화에 필요한 인물이랑 뭐 설정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고민을 하면은 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새로 캐릭터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좀 현실적인 그런 보암씀직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지만 뒤에 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능력이 특출나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좀 사람 냄새 나고 그 국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국민의 그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아주는 그런 대통령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명민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 대사 톤 그리고 뭐 그런 그림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거부감 없이 제가 생각한 대로 표현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민 씨한테 많이 기댄 게 있죠. 시국과 관련한 소감? 네,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드릴 줄 알았죠. 그 대답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역을 연기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은 총리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 대통령처럼 보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모습을 봐서는 되게 늙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8대2 가르마 해놓고 그러니까 일단 젊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많지 않은 분량 속에서 이 대통령이 잡아가야 된 그게 흐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지만 각성을 하게 된 이후에 그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다시 정합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어쨌든 수장이잖아요. 최고의 수장이 그런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런 상황 통제실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대통령이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가지면서 연기를 했고요. 하지만 몸은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이분들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대통령을 맡으면 이런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유능한 대통령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선 더스타의 성지입니다. 그 한국판 뭐 재난 블록버스터라고 할 때 저는 아마겟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 그 상업영화 사상 크라운드 펀드 모금액이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 그 손익분기가 450만 명인데 그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흥행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배우분들에게 질문드릴게요. 그 연기 굉장히 잘 봤고요. 그 요즘 분위기에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뭘 느꼈으면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주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생애 첫 주연인데 부담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재난 상황 속에서 피난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리드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특히 대형버스로 고속버스 역주행하는 장면이 걸크러시 느낌이 났어요. 그 촬영할 때 떨리진 않았는지 에피소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뭐 결과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내심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 지금은 조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상대는 다른 영화가 아니라 그 아줌마 둘이서 한 그런 시국이 워낙 저희는 한 4년 길다고 준비를 했는데 저쪽은 40년을 준비를 했고 저희는 제작비가 한 150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몇천억이고 모든 장르를 다 망라하고 있고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관중 동원력도 훨씬 뛰어나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이 나라가 기강을 바로 잡고 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라도 바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 안전도 또 확보가 되면 서로 좋지 않겠는가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우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남길 배우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현 시국이랑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많이 맞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피로감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관객분들이 보시고 나면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절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뭐 재난을 당하고 이제 피난을 가는 상황들이나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상황 아니면 또 청와대 쪽에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답답하거나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저희 영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인간에 대한 정체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토론을 하시는 것까지는 뭐 아니지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 영화 12세 관람가입니다. 저도 사실 영화를 찍기 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영화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위치에 있는 것들을 조사해보거나 보려고 해도 그런 정보들이 쉽지 않았는데 대략 저의 영화를 보면서 다른 에너지원, 다른 나라는 그래도 다른 에너지원들을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하거나 환경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이것만이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또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그런 마음에 같이 동요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려 가족분들이 오셔서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뭉클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화가 나시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희망이 아닐까, 또 가족에 대한 가족 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뭐 요즘 우리 관객분들 또 온 국민이 어떤 비장시국에서 굉장히 사회에 우리 사회의 허약한 시스템과 부패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 영화 속에서 오히려 그게 더 겹쳐져가지고 관극을 방해하는 경우도 약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할 때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영화를 보시고 글쎄요, 뭐 관객 여러분께서 뭐 집중력 있게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하면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소재로 이렇게 커다랗게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 만드는 건 최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원전에 대한 생각들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같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영화에 참여한 배우로서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뭐 원전이 주는 좋은 점은 너무나도 많고요. 그 문제는 그 이면인데 그 이면에는 분명 위험성도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지금 현 시국하고도 틀림없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들도 지금 그 이면을 바라보고 있고 실망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저희 영화도 그거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 출연한 배우로서 한몫을 한다면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 대한 답변은요. 안전성도 가지고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세 차례 크게 원전 사고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우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나라와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과 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김주연 씨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주연으로서 부담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역주행하는 운전의 그 연기를 하셨는데 뭐 떨리지 않았는지 이런 소감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어서 처음에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살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과장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게 연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작업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걸크러쉬 말씀하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걸크러쉬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버스 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고 시동도 많이 꺼지고 해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들이나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담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스타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이랑 김주연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정진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나리오를 이제 집필을 하실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 역할에 있어서 영화 이후에 편집을 하실 때 좀 이제 덜어내시거나 혹은 더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김주연 씨 같은 경우에는 김남길 씨랑 극 중에서 연인으로 나오시는데 사실 그렇게 알콩달콩한 애정씬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은 없으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꽤 오래전 일이라 돌이켜보면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머뭇머뭇했어요. 그때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혼자 지레 겁을 먹어서 그랬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야기 자체도 좀 그렇지만 특히나 대통령을 이렇게 다룬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안 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그때. 그래서 혹자는 저한테 여자 대통령을 한번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단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 영화에 맞게 그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대통령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죄송합니다 질문 후렴을 까먹었는데 아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그 지금 시국에 딱 절묘하게 맞을 것 같은 대사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책을 맨 처음 쓸 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시류에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절대로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오히려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원전이지 이 정부에 관련된 이런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씩 딱딱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대사 거의 비슷한 대사들은 일부러 좀 몇 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김남길 선배님하고 작업하면서 알콩달콩한 신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없었고요. 대신 제가 연기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촬영이 끝날 때마다 연기적인 아쉬움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원전 내부에 관해서 90% 이상 비슷하다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원전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소재가 소다했다 보니까 관련 기관이나 그 전문가들의 협조나 조언을 얻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문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하고 또 개봉이 미뤄지고 있는 동안 경주 지진도 있었고 뭐 이런 지금 현 시국도 있고 이제 이런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영화에 이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말씀해주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뉴스 지켜보셨는지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랑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원전에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원전의 정책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하신 분들도 그 원전의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들은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뭐 또 인터넷이나 또 뭐 구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 공간들을 다 재현을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만약에 제가 이 영화가 아니고 다른 영화였으면 지금 막 지진도 나고 뭐 막 이런 시국이 우리 영화랑 비슷해서 속으로 나는 뭔가 예지력이 있나봐 막 이렇게 자뻑에 빠져가지고 막 좋아라 했을 텐데 사실 이 영화를 대입해 놓고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꾸 이 제가 생각해서 그 나름대로 영화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서 쓴 것들이 현실화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겁이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국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저희 영화랑 상관없이 저는 뭐 좋은 방향으로 잘 나올 게 나오고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그런 일이니까 어쨌든 제가 4년 전에 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후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제가 지금 이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이 4년 동안 노력을 한 것들이 이 도움이 될 건지 지금 이런 상황 현상이 아니면 좀 방해를 받게 될 건지 그럼 만약에 각자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머릿속이 조금 복잡합니다. 상의해봐야죠.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자님들의 질문을 다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고 그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길 배우님부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굉장히 희망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관객 수에 의존하는 것 말고 그냥 많은 분들이 많이 그냥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보신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을 소재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은 그동안에 금기되어 있거나 조금 숨겨져 있던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화화된 것으로, 극영화화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원자력에 대한 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요즘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뜨거우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와 같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정말 따뜻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적인 정서가 같이 공유되는 12월에 딱 맞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묵직하고 집중력이 있게 전개되는 것 같아서 배우로서도 그렇고 관객으로서도 그렇고 끝까지 집중하고 봤습니다. 관객분들이 뭐 개개인의 시각으로 영화를 바라보실 테고요. 어쨌든 간에 함께 극장에서 만나 뵙고 깊이 있는 그 마음의 무언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보시는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데이트도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어딘가에 있을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통해서 희망이나 안전 또 사람들의 이야기나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는 내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시겠지만 좀 참고 끝까지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저희 배우분들 고생한 보람이 이 영화로 인해서 꼭 보상받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배우들이 이 영화를 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 영화를 잘 봐달라고 부탁 인사는 안 드리는 걸로 저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영화를 어필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선택했을 때 다 한 번씩은 다른 영화는 달리 한 번씩 고민을 하고 한 번은 결심을 해야 되고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참여했던 만들었던 이 영화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화에서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제가 부족한 거지 저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 영화를 참여하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졌던 진심이 왜곡되거나 이렇게 퇴색되지 않고 관객분들한테 정확히 잘 전달이 돼서 많은 일반 시민과 관객분들의 관심과 어떤 참여가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이 영화도 1위를 담당하는 그런 시초가 됐으면 감독으로서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 네, 박수.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말씀 감사하고요. 판도라를 통해서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과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어서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장례 정리를 하겠는데요. 배우분들은 잠시 내려가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른쪽
왼쪽서부터 한 번씩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면 받으시고요. 네, 오른쪽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문정희 배우님 나와주세요. 네, 밑에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에 서주세요. 네, 왼쪽서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와 주시고요. 정진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왼쪽서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대명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조금만, 약간만 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거기 서주시면 됩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서부터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서주시고요. 왼쪽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감독님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저희 단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배우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단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왼쪽 봐주세요.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 다 같이 판도라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판도라의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